또 다락방이 있나요? 아이고, 아이고야, 위에나 아주. 자, 이런 게 있는데요. 달력이 여기 있는데, 달력이 몇 년도 달력일까요? 안녕하세요. 노르부입니다. 오늘도 우지를 찾아서 달려가고 있는데요.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카메라에 담길지 궁금하네요.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도 노르모와 함께 탐사 여행 직진해 주실 거죠? 직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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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오지를 촬영 중에 이렇게 다 무너져가는 이런 사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영상에 한번 담아보는데요. 아, 이 사택인지 아니면 일반 사람이 사는 사택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잠깐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실례합니다.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. 아, 이런데. 좀 시시한데요? 방이 있나요? 아유, 아이고야, 위에나 아주. 자, 이런 게 있는데요. 달력이 여기 있는데, 달력이 몇 년도 달력일까요? 2002년 달력이네. 달력이 2002년 달력인데, 이거 옷 빠지더라고. 뭐 이런. 아, 이거 왜 여기가 사람이 잤다는 건데요? 아이고야. 야. 옆쪽에 또 한번 이동을 해봐야 되겠네요. 옆쪽에 또, 비어 있는데, 옆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용도가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, 집이 일반인이 살았던 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이쪽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어이구야, 여기도 아파트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어이구야, 대문도 크고. 문이 지금 요 겨울이니까 이렇지 여름에는 뭐 아이고 실례합니다. 아 여기도 무슨 97년 신문으로 도배를 해놓고 여기도 방인데요. 아 여기 문하고 도배 아 천정이 그냥 하프만 돼가지고 도배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아 이쪽, 여기도 다락방이 있는데요. 아 여기도 저기처럼 다락방이 있는데, 아 똑같은 형태. 지금 건물은 한 개인데, 이리 집 구조는 실내는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
이건 보일러시야. 아, 보일러시로 사용했는데 여기도 아, 새가 이렇게 왔어. 칩을 찍었습니다. 빨래판. 아, 이렇게 쓰는 뭐 화장품 그런 것들이 또 너무 있어. 아, 한번 가볼까요? 도비를 아이고야. 여기는 신문지로 도배를 많이 해갖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아, 여기 아주 용도가 집이 무슨 관사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. 아, 이렇게 옷걸이. 그런데 주변은 다 농경지고 다 농경지인데 뒤에도 다 무너졌네. 기차 스위스 기차 모양이네요. 사진 여기 뭐 오늘도 오지를 탐사 중에 일반 집 같지는 않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집인 것 같고 밖에서 보면은 집 같지는 않고 그런 폐가를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. 오지 촬영 중에 또 이런 집이 헷갈리는 집이 또 이렇게 보기는 처음인데 무슨 관사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주변에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이렇게 집이 옛날에 보면 독가촌에서 지었던 집같이 왜 기와 시멘트 기와를 얹고 그렇게 한 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오늘도 노르모와 함께 탐사 여행 끝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